팔달산 정상에 있는 선호대는 기계식 활인 노를 쏘기 위해서 높게 지은 시설로 군사지휘소인 서장대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호대는 적의 동향을 살피고 깃발을 이용해서 적의 위치를 알리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선호대는 소나성의 서쪽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팔달산 정상에 있어서 적을 감시하기에 적합합니다. 선호대는 팔각형의 몸체가 위로 가면서 줄어드는 안정적인 형태로 안에는 흙을 채웠고 겉은 벽돌로 마감되어져 있습니다.